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자리 정돈해 주시고 우리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하성복 형제하고 이현아 형제, 이현아 자매님이 앞으로 이제 또 자주 볼 기회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여튼 하던 그 전도 그 저 프로젝트를 끝내고 일단은 이제 우리 이쪽 지역이랑은 조금 이제 관련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우리 하성복 형제는 이제 공부에 이제 더 열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현아 자매님은 아마 다른 프로젝트로 통해서 그 화폐를 통해서 아마 이 지역에 다시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화폐 소속이 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시고 이 베이어리아 에어리아로 좀 보내주십사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성복 형제는 틈틈이 그 세크라멘토에서 잘 얻어먹지 못하면은 좀 내려와서 보시고 올라가도록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에 좋은 시간들을 아주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그러한 기회들이 자주 올 것이니까는 여러분들 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한 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다음 두 주 두 안식일 동안 이제 교회를 비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맡아주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 21일 안식일은 우리 김정근 집사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갖고 내려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21일 안식일은 내려오셔갖고 말씀을 맡아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혹시 연락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장로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꼭 목사님한테 연락이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주 동안 비우실 때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송영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오며 또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늘 가는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종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첫 찬미 7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78장 부른 후에 우리 장순자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같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78장입니다. 오.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저희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모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드리고 아버지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이 부족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이 교회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을 뵙지 못했지만은 다시금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두 주일을 목사님 계획에 의해서 가시는 길 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하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모든 길이 평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서 그 앞길이 평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여기서 예배드리던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 항상 같이 있을 줄만 알았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성복 형제와 우리 연하 자매님, 정말이지 벌써 1년이 지나고 그의 길들을 간다 하오나 우리는 항상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항상 같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같이 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게 해준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두 정말 청년들 가는 앞길을 인도하사 우리 아버지께서 현아 자매님을 그 중공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현아 자매님 가는 앞길에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능하면 모든 비자가 해결되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항상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성복 형제님 그 공부, 귀한 공부를 마칠 때까지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교회를 가서 돕더라도 같이 하셔서 모든 길이 평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연로하신 모든 분들, 또 몸이 편찮으셔서 이 교회에 지금 출석지 못하고 있는 분들 위해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이 안식일 많은 은혜로서 그분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출석하다가 나오지 못하는 교우님들, 아버지시여 그들의 형편을 아시겠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이 교회를 찾는, 아버지를 찾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항상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오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머리 숙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많은 은혜들에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그 은혜만큼 우리가 감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큼 감사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오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많은 헌금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생명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쁘고 신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고 이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이 같이 하셔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성복 형제께서 우리 마지막 이연아 자매님하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써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좋은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큰 교회를 가도 항상 반주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돈 주고 또 일요일 교회에서 사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집사님이 항상 반주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오늘도 그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라는 311장 아까 아침에 했던 노래인데 항상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르는 찬양이 항상 하늘까지 가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저희가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